개항한 지 50년이 지난 울산공항의 폐쇄 논의가 불붙고 있습니다. 송초로 시장이 이용객 감소와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도시 팽창을 가로막는 공항의 미래를 검토할 시점이라며 공론화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찬반 여론이 팽팽할 걸로 보이는 가운데 공항 존치 여부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공항은 1962년 특정 공업 지구 지정으로 왕래가 크게 늘자 만들어졌습니다. 1970년 개항 당시만 해도 울산의 외곽이었지만 지금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입체적인 팽창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도 갈수록 줄어 올해는 KTX 승객의 4분의 1 수준이 3천 명에도 못 미칩니다. 이 때문에 송초로 시장은 울산공항의 미래, 다시 말해 폐쇄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시민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가는 게 제일 아쉬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 논의했고요. 아무런 경계 없이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울산공항 폐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동남권 메가시티 출범과 동시에 광역교통망 확충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3년부터 동해남부선 복선철로와 부산 창원 광역철도가 깔리면 태화강역에서 부전역을 거쳐 김해공항까지 30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또 동남권 순환철도에 부산 해운대와 사상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뚫리고 위그선과 하늘나는 자동차 등 첨단 신교통수단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통합신공항입니다. 2028년 가덕신공항이 2029년까지 개항되면 전국 어느 도시와도 다르게 울산은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두 개의 국제공항을 두게 되는 울산공항 폐쇄 논의가 본격화하면 접근성과 기업체 항공 수요, 고도 제한 규제 완화 등을 둘러싼 구군별 입장이 크게 엇갈릴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광역시의 상징적인 인프라인 공항을 없애는 걸 두고 시민 찬반도 팽팽할 것으로 보여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